자, 이번에는 이제 60회 1차 전반적인 이제 동작 검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PLC와 PCB 그리고 삼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물론 이제 60회 1차 시퀀스 내용의 이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UCR까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 하고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계정기가 없는 관계로 여기서 이제 PLC X1, X2는 지금 셀렉트 스위치로 대처를 했고요. 출력 부분인 내용은 Y1, Y2는 이제 Y1, Y2는 이제 옐로우 램프와 그린 램프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HL 1, 2, 3, 4 부분이라든가 FL 1, 2, 3, 4 부분은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이제 삼로 60회 1일차 삼로 관련 내용에서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이제 PCB 이제 전원 내용도 올 것이고 PLC에도 이제 전원이 투입돼서 60회 1일차 PLC 과제에 의한 HL4가 점등이 깜빡깜빡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전원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 투입하면은 이제 PLC 부분에서 이제 깜빡이 능가할 수 있고요. HL4가 지금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삼로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삼로가 지금 현재 진리표가 여기 내용 나와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내용대로 하면은 처음에 오프오프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PL1만 점등이 되어야 되고, 자, 오프 온에서는 지금 현재 똑같은 동작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프 온 오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프 온온 01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1일 때 SW1 1일 때도 1일 때 이제 PL2가 점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0 하나 자 하면은 PL2와 PL3가 같이 점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 오프일 경우에 하나하나 0일 때는 PL3 점등, 그리고 모두 스위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점등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로 부분은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게 이제 PLC 부분인데, 자, PLC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입력 부분을 우리 X1, X2에 의해서, X1과 X2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지금 X1 같은 경우에 지금 비접이에요. 비접인데, 결선은 셀렉트 스위치 X1에 대해서는 일부러 비접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PLC상에 X1 비접을 A접으로 바꿔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X2를, 이 부분이죠? X2를 이제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FL 1번, 2번, 3번, 4번이죠? 1번, 지금 M4인가요? M4죠? 자, 넣어주면은, 자, PLC 내용이 이제 바뀐 거알수 있죠? 네, 그리고, 자, HL4는 켜져 있고, HL3가 지금 점등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초 주기죠?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고, 자, FL, 프로티스 두 번째 돌려주면은, 자, 지금 현재 PLC 쪽에서 HL2가 깜빡이고 3번, 4번은 계속 점등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Y2가 점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3을 돌려주면 자, FL3이 올라가면은 현재 지금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Y2가 지금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 2번, 3번, 4번 점등되고 HL1이 깜빡이면서 10초가 지나면은 10초 좀 지났어. 지나가지고 지금 Y1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또 돌려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꺼주고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HL4까지 FL4까지 돌려주면은 현재 Y1과 Y2가 둘다 지금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지금 베이스 펌프 내용이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유지 부분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FL4를 풀어줘도 지금 Y1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HL3이 꺼져 있어도 마찬가지 두 개, 이 모터도 부분이죠. Y1, Y2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단 이제 점등 조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3번 자, Y1과 Y2는 이제
온 오프 불 때, 지금 온 오프 오프 오프일 때만 둘 다 꺼져라. 그래서 이제 FL2를 돌려주면은 다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다 들어온 상태에서 X1이죠. X1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접점은 B접점 연결하고 필상의 B접점 내용을 A접점 바꿨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과전류 계정기 부분이죠. EOCR 부분에 의해서, EOCR 부분에 의해서 X1이 여자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신호가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지금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Y1이 이제 신호를 제가 슬레트로 주면 전부 다 꺼져버리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회 1차에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못했지만 PLC와 PCB 그리고 3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